청주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 골목이랍니다. 청주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카페 거리인데요. 와, 예쁜 카페도 엄청 많고. 아, 좋다. 아비가일을 놀라게 한 것은? 어?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? 동물 소리인가? 어, 여기서 나와봐. 와. 어? 아비가일을 놀라게 한 것은? 안녕,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? 카페 거리에 웬 뱀이? 어? 뱀이다! 뱀이다! 아비가일 반가워. 동물원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고. 여기가 약간 좀 이제 실내 동물원 겸 해가지고 카페 형식으로 돼 있는 데라 약간 좀 편하게 커피도 드시면서 동물들도 좀 볼 수 있는 좀 동물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동물 카페요? 네. 자, 우리 약간 뱀 보면은 다 크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뱀들도 약간 좀 이렇게 아기 때는 되게 귀여워요. 자, 아마 뱀도 무서울 거야. 오마이갓. 자, 우리 얘가 킹스네이크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약간 색깔이 화려하면 독 있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얘는 독이 없는 되게 온순한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비가일, 마네킹 아니지? 괜찮아요? 많이 놀랐죠? 여기까지? 어, 맛있어, 맛있어. 아비가일, 어우, 너 성격 좋다. 조금만 더 줘. 평범했던 골목의 대변신. 곳곳에 이런 체험형 카페가 생기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답니다. 처음 보는 동물들도 많고 이렇게 도마뱀들도 이렇게 만질 수 있어서 좀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! 유리 위에 사람이 떠 있다! 새로운 인생샷 명소! 아, 카페 어디 갈까요? 어? 어? 저기! 저기 갑시다! 그 요즘은 엄청 핫한데요! 천국의 계단 사진 찍기! 아베 마리아!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멋지게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곳. 하늘을 향해 한 발 한 발 올라가 봅니다. 올라가겠어요. 이곳에 서면 누구나 마들 포즈 절로 나올 것 같죠. 아비가일도 도전. 어, 좀 무서운데? 오, 와. 와, 높아, 높아. 와. 여기는 천국입니다. 아, 이 맑은 공기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야경. 와,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? 와, 멋있다. 계단 끝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야경. 버려지던 공간을 활용해 하나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시킨 아이디어. 와, 청주에서 만나본 야경 중 최고. 이런 게 바로 힐링이지. 오늘 아비가일 날이네, 날. 응? 자,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. 무조건 달려갈 거야. 우후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고 싶은 거 다 해. 원하는 것 그 이상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골목길이랍니다. 오늘 청주에서 청주의 과거도 만나보고 현재까지 만나고 왔는데요. 와, 시간 여행한 듯한 여행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하러 청주로 놀러 오세요.